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논할 때 이분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분이 나온 영화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. 네, 나이 그래도 한50 드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. 맨발의 청춘, 동백아가씨. 여기에 출연하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분입니다. 뭐 지상파에서는 이분 요즘에도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. 영화인에서는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. 영화인 명예의 전당. 여기에도 올랐습니다. 엄앵란 씨 함께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아까 제가 그 리포트 앞에 읽었는데, 1년 동안 국민 한 명이 두 편을 보면 1억이다. 저 다섯 편 보겠다 얘기했는데 왜 웃으셨어요? 네. 언제 어느 시간에 가서 다섯 편을 봐주시오? 아, 바빠서요? 그러면요, 바쁘신데. 아, 새벽이라도 가서 봐야죠. 제 약속 지키겠습니다. 다섯 편. 엄앵란 감사합니다. 씨가 주인공으로 한편더 찍으시죠. 그거 꼭 봐드리겠습니다. 보는 신성일 사람. 씨랑 주인공 해가지고 한번 찍죠? 네, 맨발의 청춘처럼. 좋죠. 아, 늙은 괜찮습니까? 청춘. 아, 신성일 씨 남자 주인공, 여자 주인공 해가지고. 진짜로? 야, 아직 사랑하시는군요. 아니, 네. 누가 봐줘요? 누구 영화사 망할 일 있어요? 그걸 아, 그렇습니까? 둘이서 나가서 아니에요. 뭐래요? 요즘에 그 고령화 사회가 돼서요. 네. 두 분이 주인공 해도 그, 뭐라, 시나리오만 좋으면 얼마든지 대박 터뜨릴 수 있습니다. 거기는 그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. 있죠. 하나 진짜 눈물 났잖아요. 감명 깊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절대. 늙어서도 사랑은 있어요, 그죠? 연기하고 싶으시죠, 지금? 아직 열정이 어우, 있으시죠? 자신 없어요. 자신 없어요? 아닌데요. 제가 볼 때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. 다섯 번째라는데 그 다섯 번째 중에 신상옥 감독이 있고요. 유현목 감독이. 감독은 두 분이 빠집니다. 그리고 배우 중에서는 세 번째인데 황정순, 김지미, 엄앵란입니다. 아니, 당연히 신성일 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글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지가 왜비 오는 날못 뛰어들듯이 그렇게 뽑혔는지 네. 난 요새 정말요.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그 선배들 쟁쟁하신 분들이 참 많이 네. 계시죠. 근데 왜 제가 선택이 됐는지 아. 막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. 네, 그 선택하시는 심사위원들이 있나 봅니다. 네, 그렇죠. 네, 그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, 내가 가만히 있어서 네. 뽑아주시지 않았나? 아, 가만히 있어서. 아, 당연히 신성일 씨가 들어가야지. 우리는 아, 왜 이렇게 상식이라. 신성일 씨 편만 들고 그래요? 내 편도 좀 들지. 아, 참, 뉴스 그렇습니까? 시간이지, 지금. 아, 뉴스 시간이죠. 등장케 해야지, 등장케. 예. 아이. 하여튼 그 첫사랑이 신성일 씨는 맞습니까? 그렇죠. 아, 그러면요. 예. 우린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, 우리는. 네. 정말이에요. 신성일 씨도 첫사랑이 우리 엄앵란 씨 맞습니까? 그렇죠. 아, 그랬습니까? 그때 속도 위반하셔서 결혼하신 거죠? 아, 자꾸 왜 지금 뉴스 아, 시간에. 뉴스 시간인데, 예. 그때도 그랬습니까? 그때도 속도 위반이라는 게 막, 그, 어휴, 그때는 다반사였습니다. 배우로서, 특히 여배우로서는 아, 치명적이죠. 치명적이었어요. 아유, 그러면요. 문 닫아야죠. 문 닫아야 됩니까? 예. 그래서 그냥 얼른 6개월 만에 결혼식 했잖아요. 아, 그래도 문안 닫고 그 이후로도 계속 영화 활동하신 거죠? 저는 그 후에는 결혼하고 나서 집에만 있었는데, 아. 이제 차태진 씨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저희가 히트해서 한참 부자가 됐는데, 우리가 딱 들어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뚱뚱한 몸을 이끌고 또한두번 했죠. 네. 그 후에. 예. 지금 그 당시에요. 맨발의 청춘인가요? 네. 그때 최고로 맨발의 청춘이 인기 영화였는데 네. 그때는 몇만 명이나 봤습니까? 그땐요, 15만 명만 들으면요, 아. 팔자 고친다고 난리 충무로에서 아, 났어요. 15만 명. 아유, 그러면요, 요새는 뭐 몇백만 1000만 명, 명을 넘어야 되는 거죠. 천만 명의, 그 진짜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그 흥행, 그,을 올렸으니, 네. 얼마나 좋겠어요, 요새 사람들은. 옛날엔 15만 명만 넘어도 아이고, 그러면요, 대성공이다. 하늘이죠, 하늘. 네.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가면 어떤 영화를 좀더 찍고 싶으십니까? 좀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가면 과거로 돌아가면. 젊은 때로 아쉬움. 돌아가. 네. 아쉬움 없어요. 시큰했어요, 아주. 영화도 신나게 했습니다. 네, 신나게 네. 했어요. 또 이런 영화 한번 찍어보고 싶다, 이런 아쉬움. 자신 없어요. 자신 이제는 자신 없으니까. 없어요. 네. 네. 요즘 젊은 영화 배우들 보면은 어떻습니까?
영화 최근 영화도 봤을 거 아닙니까? 최근에. 그럼요. 최근에 뭐 네. 광해도 보고요. 네. 써니, 네, 써니도 써니. 보고 당신을 사랑해. 네. 와, 그 노인네들 참 연기들 잘해. 네. 나 김수미 씨 팬이야. 진짜로. 네.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해요. 네. 카메라 있는 거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. 네. 하여튼 요즘에 젊은 배우들 보면 감탄스럽죠, 정말. 감탄스럽고요. 네. 이야, 진짜 호강한다, 호강한다. 저희는 그때는요, 일어나면요, 미장원서부터 정말 의상까지 다 트렁크로 한 세 개씩 하루 종일 촬영하려면 들고 다녔어요. 네. 근데 요새는 세수만 하고 스튜디오 가면 머리 해주는 사람, 의상 해주는 사람, 또 분장 시켜주는 와, 여왕 같아, 여왕 같아. 진짜로. 네. 우린 고생하고 했어요. 좀 늦게 태어났으면기를 지금 바라시겠네요? 아이, 그건 뭐 젊으면 좋죠. 또 태어나면 좋죠. 아. 요새는 한 시간 가는 게 예격해요. 정말 좋은 세상이잖아요, 요즘. 특히 연예인들은 정말 대단한 정말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. 네, 부럽죠. 조금 더 늦게 태어날 걸. 네.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 영화인들에게 네.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밤늦게 오셨는데. 그럼요. 그 우리 후배 영화인들은 그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대신에 정말 실수들 하지 말고 열심히 연기만 하세요. 괜히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러면 가슴 아파. 정말로. 그런데 이 영화배우를 하려면 진짜 신부님같이 수녀님같이 그렇게 살아야 영화배우의 정도인데 네. 요새 문화가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유혹이 많아요. 네. 그래서 나는 참 아깝다고 생각해요. 네. 하여튼 명예전당 이번에 들어가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. 여섯 번째는 네. 신성일 씨가 들어갔으면 아유, 좋겠어요. 그래서 부부 이번에 같이 다섯 번째. 했어야 되는데 아 참 질투 질투 하지 마시고. 아, 질투하면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그럼. 네. 아, 신승훈 씨한테 할 얘기를 여기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